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온 택배 노사와 정부가 오늘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택배 기사들을 힘들게 했던 분류 작업을 이제 택배 회사가 책임지기로 하고 심야 배송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얻었다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택배 물품을 담당 택배 노동자가 구분하는 분류 작업. 몇 시간씩 걸리다 보니 정작 배송은 심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이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택배사가 분류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되 그 전엔 택배사와 영업점이 분류 인력을 따로 투입한다는 겁니다. 택배 노동자에 맡길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하루 최대 12시간, 주 60시간까지만 일하는 걸 목표로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투입 비용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배송 물량 감소로 배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비용들이 투입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화주 여러분이나 소비자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릴 거고요. 국토부도 대당 10억 원 정도인 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택배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현재 평균 2,200원 정도인 배송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요금 인상 등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달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재개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